아, 키자 가서 굴욕당했어요. 그래. 이것도, 이거 짧고 좋아. 짧고 굵고 좋아. 제가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. 아, 사실 제가 키가 작잖아요. 제가 이제 그, 키가 163인데, 사실 163 키가 뭐 작다고 해서 제가 살면서 크게 뭐 내가 위축되거나 이것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적은 없어. 물론 뭐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,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로 뭐 좌절하거나 뭐 그런 적은 사실 없었어요. 키 작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, 사실 이키 작다는 게 언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간 남자들이 위축되게 됐냐면은, 미녀들의 수상가? 거기서 누가 뭐키 작은 것 때문에 뭐 한번 발언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한번 크게 물이된 적이 있는데, 루저 발언. 맞아. 키 작은 남자는 루저다. 이거 이후로 약간 키 작은 남자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지긴 했고, 사실 그 전까지는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고 그랬어요.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, 근데 이제 내가 키가 작아서 굴욕당한 썰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중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고, 중학교 한 2학년 때, 3학년 때 정도였는데, 한창 이제 사춘기고 하다 보니까 예민할 수 있잖아. 여드름도 막 나는 코 여기 가운데 나고 막 그래가지고 더막 창피하고 막 그랬었는데, 내가 중학교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집이 성남동이었는데,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가자동이라고 있어. 가자 고등학교로 아마 또 우리 초비가 나왔죠.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, 나는 가자 중학교. 그 당시에 이제 가자 고등학교는 없었고, 근데 버스 타고 한 15분? 20분 정도 가면은 이제 내려서 이제 가는 건데, 아침에 버스를 내가 41번을 타고 가야 되거든? 그 코스에 여자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 41번이 동인촌까지 가는데, 동인촌에 또뭐 인일여고 이런 여고들이 많아서 여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탑니다. 근데 가자 중학교는 한 15분, 10분만 가면 돼가지고, 내가 먼저 내려야 돼. 근데 버스는 10,000원이야, 당연히. 아침 등교 시간이니까. 당연히 이제 자리는 없고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내가 키가 그 당시에 작아서, 중간에 끼면은, 보통 이제 그 좌석을 잡거나, 여기 손잡이를 잡잖아요. 근데, 지금보다 더 작았을 거 아니야, 중학교 때는. 봉이 안 닿아요. 봉이 안 닿아. 그래서, 그날따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, 내가 중간에 껴가지고 잡을 손잡이는 다 잡혀 있어. 손잡이는 다 잡혀 있고, 여기 좌석을 잡을 곳도 없어. 의자를 못 잡아. 의자도 잡을 곳이 없어. 중간에 껴가지고, 딱 중간이어가지고. 그래서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좀 서고 가고 할 때마다 계속 막 흔들리는 거야. 이렇게 막 되고, 이렇게 되고. 근데 옆에 사람은 막 불편하는 게 느껴지고, 그리고 여고생들도 많으니까 예민하잖아. 나도 괜히 그런 걸로 오해받기 싫고, 그래서 막 부딪히면서 이제 막 그런 상황인 거야. 그렇게 이제 쭉 가는데, 내 옆에 이제 여고생 누나 같아. 누나가 계속 나를 흐끔흐끔 쳐다보는 거야. 자꾸 건드리잖아. 그러니까 나도 근데 미안한 걸 알겠는데, 아, 죄송합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, 아, 제가 손 잡을 데가 없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,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중심을 잡아도 급정거할 때마다 막 계속 부딪히고, 막 최악인 거지.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인생 최대의 이제 굴욕이 나오게 되는 거지. 그 누나가 이제 나보다 키가 클거 아니야. 이제 뭐가 됐냐면, 내 손잡아가 아니라 그 누나가 나를 딱 보더니 안쓰러웠나 봐. 그 누나가 손잡이를 잡고 있었거든. 슬그머니 이 손잡이를 손을 떼고 슬그머니 봉을 잡더라고. 말은 안 해. 그냥 슬그머니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봉을 잡았어. 근데 나도 이제 갈등. 이걸 손잡이를 내가 그럼 잡아야 되나?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. 나름 자존심이 있는데. 몇초안 돼. 한 3, 4초인데 막 갈등. 보이긴 보여. 그 누나는 뭐냐면 봉을 잡고 눈치를 봐. 내 눈치를 계속 봐. 계속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. 결국 잡았습니다. 그 손잡이를 잡았어. 근데 굉장히 그 중학생 사춘기에 그 예민한 나이에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약간 굴욕적이었어. 뭔가 상황이 굉장히 굴욕적이었어. 내가 이 손잡이를 어쩔 수 없이 잡지만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이제 굴욕적이었던 그 심정 이해하십니까, 여러분들? 뭔지 알지? 차라리 뭐 누가 내리면서 그 손잡이를 놨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잡겠는데, 누가 이렇게 놔주고 그 누나는 오히려 봉을 잡고 있는데 나는 손잡이를 이제 딱 잡아야 되는 그딱 그.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다음부터 이제 그쪽을 못 보겠더라고. 그래서 굴욕적이지만 자꾸 가면서
내가 이제 먼저 내리니까. 교복 보면 대충 알잖아. 원래 고등학교는 좀더 가야 되고, 우리 중학교는 먼저 내리니까. 문 열리자마자 우리 중학교 거기 정거장에서 후다닥 내렸던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아직도 내가 이걸 기억하는 건 내가 살면서 키가 작아서 뭐 굴욕적이거나 내가 키가 작아서 뭐내 자존심이 뭐 깎인다거나 내가 어디 가서 주눅든 적이 없거든?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. 단한 번도 없어. 어디 가서 뭐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진짜 단한 번도 없어요.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건 그때만큼은 되게 굴욕적이었어. 그 당시는. 그래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. 굉장히 굴욕적이었던 그날의 기억. 내 인생 최대의 굴욕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 마음을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. 누나 잘 지내죠? 그때 감사했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막힌 지하철 향하는 곳은 어딜까 사방이 막힌 이곳 땅 속에 박혀버린 삶 고장난 시계처럼 버려진 미래 두 어깨를 짓누르는 주변의 기대